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휴먼 스토리에는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지금은 그 기획 아니 저 무궁화신탁 예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예, 무궁화신탁 명예회장이시고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입지진인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원래 고향이 원래 제가 태어난 고향은요 강원도 평강군. 평강군. 평강읍 복계리 45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 38선 이북이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대 때 내려오신 겁니까? 제가 남한으로 온 거는 만 17세. 17세 때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 김하로 이사를 왔어요. 김하로 이사를 온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시키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에 앞서서 김하의 모든 농사 짓던 거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김하로 옮기셨는데, 김하에 우리, 저, 백부님이 사셨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님이 거기 사셔서, 근거가 되니까, 글로 옮겨서, 좀, 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6.25 전쟁이 났죠. 네. 그럼 이제 뭐, 김하는, 여기서 올라가더라, 지금 김하군이 일부가 있잖아요. 김하가요, 김하 지금, 그 제가 가봤는데 철조망 아니에요. 철조망 아니기 때문에 김하는 그 명칭만 따가지고서 김하군, 김하이저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창리라고 있어서 지금 철원군에 들어가 있어요. 명칭만 행정구역상. 그래서 김하읍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생창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김하 사람들이 그쪽에도 많이 살고. 그럼 평강이나 김화나 철원이. 이 철의 삼각지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50리예요 이렇게 다 50리. 각자가. 예, 예, 여기서 50리. 50리, 50리고. 철의 삼각지에. 가장 꼭지에 평강이. 맨 위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이 철원 쪽하고 김화 쪽은 이렇게 좀 수평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물산 같은 게 좀 비옥한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평강은요. 거기 아주 저 벌판이 넓어요. 벌판이 넓어서 그것이 저 농지로도 쓰지만은 그 일본 군들이 그 전에 거기를 군용 비행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용 비행기장도 만들어놨지만 조그만 비행기들 내리게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용산에 있는 부대가 와가지고서 아주 저 실전 연습들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 토치카를 갖다가 참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실탄을 쏘는 것들 그걸 그 저 이 훈련을 거기서. 했습니다. 벌이 상당히 넓었다. 넓었죠. 그래서 그 벌 이름이 별명으로 달기오리벌이에요. 무슨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아침에 닭이 울어야 길을 찾는다. 그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달. 닭, 닭. 응? 예, 닭. 달기오리벌. 달기. 달, 닭이 우는 벌. 울벌. 달기오리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때 마부들 것도 저 이 우마차를 끌고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잃을 수가 많아요. 일 막 헤매잖아요. 그럼 동리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서 찾아가지고서 이제 모셔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내가 살던 집은 평강읍에서부터도 한 2km 떨어진 좀 저희 석결이라고 저희 복결이 석결 거기인데 거기서 그 학교과장 가는 데는 또 중간에도 비행기장 자리가 있어가지고서 비행기장 자리를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이 큰 대로를 타 신장로라고 해서 살이 만든 자갈밭 그 길을 따라서 학교 가기도 하고 그래 걸어서 다녔죠. 그 과거에 그러면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철원 도읍을 했던 철원 그 철원에 도읍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물이라든지 그쪽에 농토 같은 게 농토라든지 네, 이런 거가 농산물이 많고 많았다는 네,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평강은 그 북한인민군이 그 남침을 하기 전에 거기다가 비행기장을 만들었어요. 아마 최남단 비행기장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이몽리라고 거기다가 비행기장을 만들어 농토를 갖다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산속에다 굴을 파가지고서 그 비행기들을 갖다 경납고를 거기다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 밭이 많고 논은 그렇게 즐거웠어요. 네,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북한 치하에서 그래도 5년 사신 거예요. 5년 사죠. 5년. 평강에서 살았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뭐 여기 같이 내려오신 가족들은 안 계시니까 가끔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가장 많이 떠오른 광경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많죠. 많은데 그 우리가 그 집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아주 아버님이 자수성가해서 농토를 많이 마련하고 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가축을 그때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저 선진화된 그 저 농업 기법이에요. 그 비료를 쓰지 않고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저 주로 쓰고 그래서 토지의 산성화를 그때 벌써 저희 저 예방을 하고 아버님이 일정 때 그리고 그 퇴비를 저 갖다가 풀을 벼다 놓는 것보다는 소, 돼지, 말, 양 이것들이 그 저 배설물을 가지고서 그걸 쌓아놓기 때문에 퇴비장이 가득가득 차서 이 저 일정 때도 우리 아버님이 보니까 이렇게 저 퇴비 정산했다고 왕이라 그래가지고 메달도 타고 뭐 이렇게 저 상을 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은 한 마리지만은 소는 그 집에서 길린 거 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양이 한 120마리 있었어요. 양이 한 120마리 있었고 돼지가 한 30마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저 뭐야 토끼 무슨 뭐 염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닭도 한 500마리 그냥 뒷마당에서도 그냥 이게 집을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섰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 그 집이 이렇게 또 아리처럼 이렇게 되면은 대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사랑방 부엌이 있어서 거기 이제 소도를 기르고 중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 있고 뭐 그다음에 요 돌아서 여기가 돼지 기르고 그다음에 양 기르고 집이 굉장히 컸네요. 컸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축들의 배설물을 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그 밭에 말이죠. 농사지고 나면은 밭에 다른 집 그 콩이다 무슨 뭐 옥수수다 이거는 누렇고 우리 밭에 있는 건 펄했어요. 이 퇴비를 갖다가 많이 미리 뿌리고서 이제 봄철도 가서 갈아 엎어가지고서 그 농사를 지었죠. 근데 그때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서 이따 그냥 공산치하가 된 다음에는 농토를 토지계약을 해서 다 몰수했잖아요. 몰수해서 우리도 그때 토지를 5정보 이상, 5정보라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15,000평밖에 안 되죠.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뭐 재산을 몰수하고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는데 그때 우리만 내놨어요. 왜 내놨냐? 아버님이 그때 내가 이제 퇴마루에서 머슴 사는 사람이 해를 들어오면은 나는 퇴마루에 앉아 턱을 고개 앉아서 이제 아버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 머슴 보고 그래요. 빈부 귀천이 물레바퀴 돌듯이 하는데 오늘날 당신이 우리 집에 있지만 언제 내가 당신의 집에 갈는지 모르니까 우리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1년 일하면 삭이라고 그래가지고 삭시나 삭스 준다 그래도 월 저 연금 주는 걸 배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거를 준 거를 또 이제 늘려가지고 이자 늘려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 농토를 마련해주고 또 집을 지어주고 결혼을 시켜서 살림을 시킨 게 그때도 한 세 집 있었어요. 그 쭉들 몇 년씩 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공산치약에 됐을 지게 전부 이제 추방다 하고 몰수 내쫓을 때 지주들을 응? 박해를 하고 그럼요. 그럼 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이 그 돗자리를 깔고 뭐 바닥이 흙 아니에요. 광설로 이렇게 한 걸 깠는데 그럼 거기다 이제 물을 보면 사람이 앉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베개들만 이불 보따리들만 입어서 다 나왔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막았어요. 이 집은 첫째 동네에 이 마을에 어려운 일이 솔직히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 집 어머니가 이 보락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셨다. 돼지도 길르고 모든 거 다 손수 했으니까 감자 삶아서 그랬으니까 이 집은 그 내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저 그 유예가 됐는데 토지는 다 몰수됐지만은 토지가 몰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가족 수대로 그 가족이 모성을 안 쓰고 가족에서끼리 농사 질 수 있는 땅만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우리는 나, 형,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제 저 동생이 뭐 어리니까 경쟁할 수 있는 그 논과 이제 저 밭을 줬는데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이렇게 저 이 농사를 그 걷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머슴도를 우리 집 고용을 할 때에 헌 얘기가 완전히 그 들어맞았잖아요. 그 양반들이 주인이 됐다시피 해가지고서 그렇죠. 저희 됐고 그 주도권을 쥐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그 내가 그 겨울이면 또 어떻겠냐면 저 고공품이라고 해서 가마니를 저 농촌에서 짜서 납품을 해야 돼요. 가마니 짜는 거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그 볏짚을 가지고서 이제 저 새끼를 꽈가지고 이렇게 쭉 걸고 내 뱃집을 이렇게 몇 개 집어넣고 몇 개 빼고 자르다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하면 형은 이 바디라고 바디질을 이걸로 하고 나는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물려면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총총히 해서 소위 이 새끼가 안 보이게 정도로 해야 그저 납품 때 제대로 합격이 돼요. 그거를 집에서 짜가지고 그다음에 다 짠 다음에 또 옆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꼬매가지고 가만히 만드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천상 가족들이 해야 되니까 너희 집 100장을 만들어라 뭐 120장을 만들어라 그거를 만들면 나중에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련에다가 팔아가지고서 꼬로스 농장에 거기서 쓰고 거기서 소련 트럭터들을 군용 트럭터를 사왔다고 그런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뭐 12시면 12시까지 하잖아요. 그걸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야 될 텐데 나는 학기 말이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껍벅껍벅 졸면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학기에 내가 또 전국 최우동생이 됐어요. 최우동생이라고 그러는 거는 거기서 5계단 채점법이야. 그래서 최우동, 우동, 뭐, 양, 가, 이렇게 불, 이랬는데 그 전교에서 최우동생이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전 과목이 다 만점을 받아야 돼. 심지어 군사학까지도 내가 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동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전국에서 최우동생 고급장학교 최우동생 회의를 평양에서 했어요. 그럼 난 그때 얘기 들으니까 모란봉업장에서 했는데 그럼 내가 가야 될 텐데 너는 전에 지주집 아들이 이겨가서 뭐 대지주도 안 되니 중농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난 저희 빠졌어요. 빠지고 내 출신 성분 때문에 출신 성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그 상장을 또 들고서 또 마을 집에 가서 자랑을 하셨어. 예,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상 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받으니까 그때, 아, 이제는 애들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게 그걸 농가를 다 처분했는데 아버지는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뭐 한자도 주시고 마을에 이장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심지어 배탈난 것까지도 아버지한테 의논으로 다 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평강에서 김하로 나오고. 예, 김하로 왔죠. 김하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월달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기부터 김하공업중학교를. 김하공업중학교.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북에서는 여기 고등학교를 김하에서는 고급중학교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나온 다음에. 거기만 고등학교지 못하겠네. 그 김하에 와서 거기 다니다가 그다음에 저 6월 달에 이제 저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는 이제 와서 보면은 그 뭐 농사 짓는 데서 이건 저 농사 안 짓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 난 다음에 6월 25일 날 전쟁 난 다음에 6월 28일 날 학생들 신체 검사를 했어요. 2월 달에 김하로 고급고등학교 중학교 왔는데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 저 6월 달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6월 28일 3일 후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 전교생 다 전교생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군대 가면 이거 죽는 거 뻔히 다 아니까 어떻거든요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던 차에 눈도 좀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뭐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합격이야. 그러니까 합격 와서 합격됐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마침 집에
우리 큰아버님 이경준 씨나 큰아버님이 와서 계시다가 어머니는 나 저 합격됐다 그러니까 팬티에다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이라도 좀 넣어서 보내려고 그 주머니를 그 만들고 있다가서 그냥 눈물이 그냥 이 저희 속에서 얼굴 눈물로 주워먹이 됐는데 큰아버님이 한숨을 쉬어 승만이는 이제 내 이름이 승만이 이승만이 승만이는 이제 죽었구나. 개명전의 성함이 그렇죠.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고 그때도 학교는 용만이로 다녔는데 내 어려서부터 승만이는 이제 죽었구나. 그 한숨을 쉬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참담하다 말해서 아버지 보고 그럼 승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어디 가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정보가 이번에는 전부 장교로 뽑아간댄다. 그 장교로 뽑아가는데 나만의 친척 있는 사람은 안 뽑는댄다. 나만의 친척이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밤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정치보위부에서 면접을 하는데 진짜 나한테 물어봐요. 나만의 친척이 있냐고 있다고. 밤 몇 시에? 12시, 밤 12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문들 다 가리고 밤 12시에 하는데. 그래서 이저희 했더니 친척 있다고. 난 그땐 그랬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 이남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니까 호족 등본을 이렇게 보면 행렬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쓰나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새도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가니까 내가 불합격이야. 그래서 학교가 불합격이 돼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민청 위원장이 날 보고 그렇구나. 이용문 동무 왜 불합격이 아마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빨리 치료하고 오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저는 다 죽었습니다. 그냥 나도 갔을 출정한 친구들이 네. 다 죽었다. 그때가 이제 나이가 되게 한 17살이죠. 17살인데 다 죽었다고. 근데 그때 불합격된 사람이라는 거는 키가 너무 적어서 총끝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적은 사람들 말고 뭐 거의 다 걸려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 그 있을 때 아무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체 검사 받으러 오고 선생이 우리 그저 일정 때 말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인데 그 선생이 거기 교감이고 와 있어요. 아. 그 선생 때문에 김하루 갔어요. 사실은 아버님은 철원주 고급장학기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철원역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유 반갑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아니죠. 우리 애를 철원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왜 철원으로 보내고 내가 김하에 있는 김하루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김하루. 그럼 철원으로 갔으면 또 달랐지 또. 운명이 달라질 또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감인데 그 와가지고서 자꾸 빨리 신청하면서 또 받으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할 때 아버님 보라니까 이제 나한테 좀 건강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피마죽 기름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피마죽 기름이라는 게요. 우리 평강에 있을 때도 그 바깥에 뒷담에다 이렇게 쭉 피마자를 심어가지고서 이제 그 기름을 짜놓으면 냄새가 아주 역해요. 그냥 먹기 힘들어요, 그거. 근데 그만한 간장 종지에다가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끈끈한데 아주 냄새가 해서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만한 눈깔 사탕을 하나 주고서 빨리 좀 마시고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꿀떡 생겨서 그걸 먹으면은 그 기름 먹으면 한 두 시간 지나면요. 설사가 그냥 두 번, 세 번 나가서 눈이 막 쑥 들어가, 큰 거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거가 미음서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중맥이다. 그러고서 이제 치료를 해요. 맥을 설사할 때 뜨거운 그 저희 장판에다가 이제 배를 지지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 미음서부터 먹여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한 종지만 먹어도 그랬는데 아, 이 멀쩡한 사람이 배다 아픈 사람이 그걸 먹어서 그런지 한 종지 먹어도 것도 없고 두 종지 먹어도 세 종지 먹어도 것도 없고 나중에는요 대접으로 먹였어요. 콩기름, 들기름, 피마지기나 해가지고 한 대접을 먹였는데도 것도 없고 설사 한 두 번 하고 것도 없어요. 얼굴이 점점 번들번들해. 아버님은 불안해서 야단이지 이게. 응? 좀 눈이 쑥 들어가고서 좀 그래야 신체 검사에 불합격할 텐데 불합격은 못하고 점점 얼굴이 튼튼해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서는 이제 도저히 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때 우리 형이 저 추가령이라고 한우라의 첫 동네라고 아주 고원지대 거기 목장이 있어요. 거기
목장에는 그 소련서 뒤로 온 큰 백돼지들이 뭐 잔뜩 있고 그러네. 거기 목장에 형이 거기 수의사로 가 있었어요. 그냥 나를 글로 저 피신을 시켰어.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저 그 형네 집에 있다가 보니까 저 그 가축 사료용 사이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이로. 벽돌을 시민트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그 옥수다 콩이다 이거 시퍼런 것들을 썰어서 넣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월동용 사료지국에 겨울에 먹이나 그것들을 그 쌓는 공사를 해서 나 그래서 또 지게지고서 그 벽돌을 또 실어 날랐어요. 지고 날라서 올라갔다 했더니 그때 입은 옷이라는 게 고등학교 형이 교복을 입었으니까 여기다 저 세로다가서 학년 표시할 세로 놓고 이게 실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돌 이렇게 씻어 이자 그리고 단추는 고자부터 온다 놓고 거기 그 저 위원장이 이렇게 보더니 너무 학생 아니오 그래 가만히 왜 학생이 왜 여기 있냐고 공부로든지 군대 가지 말이야 꽤 찔끔해서 그냥 못 가 거기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따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그때 이제 군사증인데 아저 제2국민병 등록증 이북에서는 군사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군사증을 받았는 건 오라 빨리 안 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뭐 벌금을 내야 되니까 빨리 저 오라고 우리 동생이 그 당시 12살 그런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걔가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자면서 하루 그 평강 거기서 자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 세포까지 이틀 걸려서 왔어요. 걸어와서 아버지가 빨리 오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또 시내로 그 들어왔어요. 그때 뭐 오는 과정에도 참 저 오는 과정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 말이에요. 이 신장로를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때 인민군이 서울을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아카시아 그늘에서 좀 이렇게 쉬는데, 아이, 저, 집차가 하나 확 타는 자갈밭에 먼지를 오더니 거기 가서 딱 서요. 그냥 내 동생이 형 잡으러 왔나 봐. 그래서 내가, 도망도 못 가잖아.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딱 서니 인민군 장교가 내려요. 내린 말이야. 그 주머니 손에 탁 꺼내는 게, 이, 저, 서울에서 가져온 담배를, 공작이라는 담배가 어디 있어요. 탁 꺼내는데, 이게 말이야. 남반부에서 말이야. 이 공작이라는 담배가 300원이나 한다고 말이야. 그때 이북에는 해연이라는 담배가 10원 했어요. 여기서 담배가 10원이냐면 300원이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담배를 보여드려서 그때, 아, 공작이라는 담배가 있는가 보다.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이야. 고려대학생을 불러가지고 말이야. 독보회가 뭐요? 그때 독보회가, 대학생이 독보회가 뭔지도 모른다고 막, 저희 힐난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내가 아 고려대학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 이북에는요, 거기서는 서울에 무슨 학교인지 몰라요. 서울대학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고려대학이 있는. 그래서 내가 그때 고려대학이라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네. 언제 그 6.25 이제 얼마 전에 70주년이었지 네. 않습니까? 6.25가 발발하기 전에 이제 거기가 접경 지역이니까 네. 무슨 특별한 치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고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전쟁 전에 전쟁 징후인데 징후가 평강에 있을 때부터 평강공장에 다닐 때부터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쟁 징후지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제 그 평강역에 화차가 와서 쓰면은 화차가 그저 트럭이나 탱크나 이것이 못 내려오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흙을 들깨수로 들어다가 이방 쌌어요. 같은 높이로.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그런 공사를 학생들을 시키고 거기에 또 뭐 해서 뭘 있었냐면은. 그게 전쟁 준비였네. 그렇죠. 전쟁 준비. 거기서부터 38선까지 오는 넓은 길을 닦았어요. 길을 한 탱크 두 대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끔 그런 자갈밭을 닦는데 거기에 이거 플랫폼으로 이걸 높이는 데는 내가 동원이 됐고, 길 닦는 데는 아버님이 동원이 돼서 이제 가서 했는데,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내가 또 가서 교대하고, 근데 전부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창고에서 자면서 하는데, 그때 거긴 말이죠. 순전히 지게하고 목도,
돌을 목도로 돌을 이렇게 실어나는 거하고 지리하고 사포고 갱이하고 그걸로 나가서 그 공사를 다 했죠. 그러니까 그저 나중에 내 저희 그 의정부에서 올 때 얘기도 또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그거, 이제 한 예 네. 말씀하시죠. 그거 그정 그저 하고 그다음에 김하에 왔을 때에는 김하에서 전쟁 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김하에서 철원에서부터 전철이 금강산 일정 때는 저 금강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철 창도라는 데까지 딱 그 하고서 그 거는 2차 대전 쓰느라고 철을 다 걷어갔어요 전처럼. 그리고 여기서 갔는데 여기 저 전차가 다녀서 학생들 통학하고 뭐 교통 수단으로. 그런데 여기 저 그 금성 창도 이쪽에서 학생들 안 와도 좋다 학생 안 와도 좋다. 그러고서 이제 매일 군수품들 실어나려고 군인들 실어나려고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뭐 탱크가 밤에 탱크가 가고 그냥 트럭이 가고 저거 앵는 거예요. 그걸 문 앞으로 지나가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것이 이제 전쟁 준비였던 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공산 치하를 살아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볼 때 이제 뭐 6.25라든지 공산 치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탈북민을 빼고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관됐으니까 뭐가 가장 지금도 저 친구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납니까? 제일 저 그 공산치하에서 다른 건요, 솔직히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모든 자유지. 언론에서 제일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또 누굴 비방하거나 욕을 못 해요. 왜냐면 자아 비판을 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건 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부 서로 이제 경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렇고 제일 처음에는 그 지방 가정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히 다 먹고서 이미 쌀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아버님이 그저 다음 그 농작물이 나올 때까지 염두에다 두고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풀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해서 이걸 나눠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홍팥, 쌀 요것을 나눠서 여유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와서 집에 와서 또 뒤져요. 그러면 그 가마니를 끌고서 말이죠. 호박농물 밑에 갖다도 숨기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그 당시 현물세라는 걸 물었어요. 현물세라는 게 뭐냐. 농사 지으면은 밭하고 논에서 나오는 작물에 25%가 기준인데 논에서 나오는 배는 27%를 내고 밭에서 나오는 건 23%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처음에 파종을 했을 때 파종 면적을 먼저 딱 조사를 해요. 어느 집이 배를 몇 평, 뭐 홍을 몇 평을 재배했다고 그러면은 그 재배한 거를 가지고서 등록을 딱 한 다음에 얼마가 돼서 요것이 자란 거 보고 또 중간에 보고 수확대가 됐다. 그러면 수확된 거에 한 평씩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아 여기서는 콩이 몇 알이 나왔다. 배가 몇 알이 나왔다. 이거를 해요. 그러면 배도 말이죠. 논이 어떻게 다 똑같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물세 조사위원들이 나가가지고 한 평을 뜯어서 가지고서 털어서 세거든요. 세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도 한번 현물세 그 조사위원회 됐다가서 아버지는 뭐라냐면 골고루 잘 된 데도 안 되고 안 된 데도 중간에서 해야 평일지 아니야. 근데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도 이 밑에 못 쓰는 거 하고 양쪽 가운데 걸 따야 알 수가 정확하지 않냐. 그런 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서 화해가 됐어요. 이제 현수님 화해가 됐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실제로 체험한 거는 감자도 이제 감자 해가지고서 이를 그물에다 넣어서 적은 거는 빠지고 큰 거 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는데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모미를 심었어요. 집에 이제 모미를 심었는데 그 강가에 모미인데 모미를 해서 그래 파종 면적 나오고 자 이렇게 성장을 꽃이 피는 때 다 조사를 끝났는데 수확대 가까워가지고 장마 가져가서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가서 모미이 나온 게 없어요. 모미이 나온 거 없는데 그렇더라도 너희 모밀 몇 평을 심었으니까 거기서 23%를 내라. 23%가 없잖아요, 노미디. 그래서 나하고 형하고 시장에 가서 사다가 냈어요. 그렇게 해서도 채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농촌 그 생활이었고, 먹는 거는 뭐, 그건 뭐,
그 당시 말할 필요도 없고 풀을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전쟁 준비가 그렇고 먹는 거가 그렇고 뭐 그렇게 기억나는 게 이제 대충 거예요. 예.